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러스트 시간으로 일러에서 로고라든가 마크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고에서는 요런 눈송이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총 하나, 둘, 세개 형태를 만드시면 될 텐데, 먼저 눈송이, 흰색의 눈송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좌우 상하 대칭이죠. 그래서 Ctrl R, 룰러를 열고 룰러 가이드 안에서 이렇게 중심점을 갖다가 맞춰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얘네들도 잘 보시게 되면은 먼저 끝이 뾰족한 막대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센터에다가 맞춰 놓고 일단은 검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검정으로 만들고 끝이 뾰족한 거잖아요, 그죠? 끝이 뾰족한 건데 끝부분을 좀 잘라 버리도록 할게요. 잘라 버리도록 하는데 센터를 얘를 맞춰 놓고 라인 툴로 끝에 부분을 이렇게 선을 갖다가 두 선을 갖다 그어 놓고 선택해 준 다음에요. 패스파인더를 한번 잘라볼게요. 패스파인더 열어볼게요. 윈도우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패스파인더 있는데 이 패스파인더는 자르고 나누고 합치는 근원 기능이 되겠어요. 디바이드 선택해 주신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요. 잘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리시게 되면은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하나 해놓을게요. 복사를 Al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뭐 자르는 툴 여러 가지 있지만 나이프 툴로 필요한 만큼만 취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부분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얘네들을 로테이트 툴로 이렇게 돌리세요. 돌려서 원하는 형태를 놓는데 그래도 좀 기네요. 조금 더 잘라주도록 할까요? 잘라놓고 필요와 없는 부분은 버리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끝에 부분을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툴로 리플렉트 툴로 더블 클릭 카피 해주시고 얘를 갖다가 옆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각 툴로 밑에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 주시고 위에 부분은요 동그라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위에 부분을 Alt Shift 키를 눌러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얘네가 총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개네요. 그죠? 여덟 개인데, 360도를, 8로 나누어서 여덟 개 맞춰주시면 될것 같은데, 90도잖아, 일단. 그죠? 90도를 반으로 나누면은 45도 정도 될것 같아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한 45도로 나눠주시면은, 작업이 어느 정도 될듯 싶네요. 다 만들었으면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G 그룹을 묶고 센터에다가 맞춰 놓고요. 센터에 맞추고 로테이트 툴로 센터를 중심으로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90도, 45도, 45도 카피.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중간에 흰색이 생기죠. 이거는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센터로 좀 내려놓고 로테이트 툴로 센터를 중심으로 Alt키를 누르고 클릭 45도 카피 컨트롤 DDDDDD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눈송이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너무 붙었죠? 왜 그러냐면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네, 요 길이가 조금 짧고 너무 긴데 길면은 좀 줄여줘야겠죠. 그 부분을 직접 선택 툴로 잡아서 조금은 네, 짧게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 됐으면은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로 Alt키 누르고 센터 맞추고 클릭 45도 카피 컨트롤 DDDDDD 눌러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W 화이트 100이래요. 네, 색깔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전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네,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플로어 열어주시고요. 주소창에다가 ttr.kr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접속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포토샵,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드림위버, 뭐 플래시, 뭐 엑셀, 캐드, 맥스 등 다양한 강의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뭐 마케팅 강의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 그 다음에 디자인 소스 그런 것들도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요. 뭐 2015년도 예, 올해 업로드 되는 강좌도 있고 툴박스 강의 여러분들 카페 오셔가지고요 초보분들은 툴박스 강의부터 먼저 수강을 하세요. 툴박스 강의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툴박스가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면은 기초 강의 예, 기초 강의를 쭉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 강좌, 그 다음에 합성 기초, 뭐 지식인 강의 쭉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델 이미지, 한복, 추석, 배경, 음식, 동물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포토샵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게 되면은 질문 게시판 있어요. 질문 게시판에다가 얼마든지 물어보시면요. 동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포토샵 강의 무료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포토샵 예, 많이 활용하셔갖고 뭐 쇼핑몰 창업 또는 자격증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네, 예, 그러면 네, 카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